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너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욕 먹을래? 욕?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양평이요. 양평이요? 네. 양평으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연천군. 연천군이야? 300m 앞 양주 동두천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어딘지 몰라. Nope. 안녕하십니까. 숨어있는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양평인 줄 알았는데 양평이 아닌 연천군에 있는 양평 손두부 식당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예고편까지 넣었었는데 촬영한 영상들이 혼을 분실하는 바람에 그동안 일부러 찾아서 촬영한 영상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백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영상은 다음 주 중 방문해서 다시 리뷰하도록 할게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속으로 휘리릭 뿅! 고고고! 이정표는 7원 연천으로 되어 있는데 7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에서 신탈리역을 찾으신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요. 주변 풍경이나 동네는 80년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동네입니다. 예전엔 등산객들로 붐볐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차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진 곳이라 고즈넉하고 고요한 마을의 분위기인데요.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느끼는 찰나. 양평 손두부 식당이 있네요. 가면 욕 먹는 거 아니야? 뭔가 시골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안녕, 개야. 간판을 자세히 보니 욕쟁이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 아이키 뭐지? 죽겠다. 영업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디에 앉아 있는? 다른 말인데 뭐가 이거 어디 앉아 있는 거지? 네. 여기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커다란 불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대리석으로 플레이팅된 식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는 정말 오래된 시골집 그 자체였습니다. 와, 냉장고에는 카드 안 받는다. 죽기 싫으면 현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써주셨다고 하네요. 벽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듯 낙서가 많고요. 메뉴판은 이렇습니다. 여기선 욕쟁이 할머니 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격은 비싸지 않고 돼지고기, 두부, 볶음밥 세 가지를 많이 시키는 메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상 차려줘 라고 물으면 그냥 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욕 먹습니다. 음료수나 술은 다 셀프입니다. 알아서 가져다 드시면 돼요. 확실한 테마가 있는 식당이라 캔이 아닌 병으로 음료수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잔도 알아서 가져오시면 돼요. 위생이나 뭐 깔끔함을 찾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여러 방송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시킨 메뉴가 나왔는데요. 할머니가 맨손으로 돼지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돼지고기에 약간 얼음이 껴있는 걸 보니까 생고기를 그대로 얼리신 듯 합니다. 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맨손으로 모든 걸 다 구워내는데 내공이 장난 아니신 게 눈으로 보입니다. 불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장작불로 철판을 달궈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요. 겨울철에는 따뜻해서 좋을진 모르겠지만 한여름엔 너무 더울 듯 합니다. 고기를 구워주시는 내내 옆에서 땀이 났거든요. 하지만 옆에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객이나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분들의 식사와 술 한잔 하기에 딱 좋은 곳인 듯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원형 불판은 모르는 사람들과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주와 젓가락은 밑반찬과 가져다 주시는데 저는 먼저 가져와 버렸습니다. 왠지 직접 하지 않으면 욕먹을 듯해서요. 고기가 다 익을 때쯤 손두부가 들어옵니다. 간결하면서도 절도 있는 퍼포먼스는 왠지 철판 요리계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무뚝뚝한 어머니 같은. 담백함과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식당이란 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두부와 이렇게 볶아주시면 거의 다 익은 듯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3년간 묵은지 김치가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김치와 같이 볶아주는 두루치기인데요. 이곳에 육수만 부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두루치기 찌개가 되는 거죠. 다 된 요리는 메시급으로 드리블해 오십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이제야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가져다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먹고 나서 리필하는데 욕먹을까봐 못했어요. 저희는 오이 묵은지와 파김치. 와, 고기는 쫄깃하며 김치와 궁합이 잘 어울렸습니다. 오이지와 파김치는 정말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직접 철에 마셔서 반찬을 한다고 합니다. 두부도 짭조름하니 담백한 게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두툼하고 쫄깃했는데 반찬의 궁합이 잘 어우러져 막걸리가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5대3. 고기가 쫀득해. 고기가 쫀득해. 진짜 생고기 먹자. 저온 저장고가 있어. 고기 저장고가 엄청난 규모가 있는 우선이 관리가 잘 돼. 약간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좀 적어놓기 힘들지. 여기는 땅이 워낙에 크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면 좋겠네요. 볶음밥도 시켰는데요. 2인분에 4,000원입니다. 다시 보더라도 해주시는 게 역시 절도가 느껴지네요. 두 번 두드리시면 한 동작이 끝난 걸 나타냅니다. 비주얼로는 일반적인 김치볶음밥 같은데요. 다른 양념이 안 돼 있고 그냥 묵은지로만 볶아내신 볶음밥입니다. 한국인의 마무리는 밥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자, 맛은 과연? 그냥 김치 넣은 볶음밥 같았어요. 간이 슴슴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시간을 고칠 줄 모르셔서 아직 10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재미난 공연을 하는 듯한 할머니의 입담이 터졌습니다. 나도 나가서 먹지만 덥게 누가 수상일을 해서 터졌는데 이거 먹었지만 진짜 그릇이 맞게 그랬지만 고단하면 물이 생겨. 그럼 뭐 해야겠다. 생선을 구워주면은 쌉싸우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장난을 제게 보여주고 그럼 먹지 않으니까 개들끼리 개들끼리 안 쳐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해줘야 사람 새끼가 된다니까 바쁘게 나오고 아무도 아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뭘 잘 쳐먹는지 모르지만 잘 쳐먹었다는 소리 하잖아. 막걸리는 5,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5자썼지 새끼 5자썼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모로 보이는데? 나를 해라 이 새끼야. 한 테이블에서 밥을 같이 먹다 보니 정감도 오가는 식당이었습니다. 원래는 카드 내려고 했는데 저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카드를 못 내렸어요.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카드 읽으면 죽는데요. 못 냈어. 즐겁게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체. 잘해요. 퍼져. 맞아요. 이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돼지고기 들치게 되는 거 찌개 청나갖고 찌개지 그거 갖고
김치 다섯 조각, 두부 다섯 조각, 고기 다섯 조각 생각을 받으면 못. 웃다 즐기다 보니 언덧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마치 모르는 외지에 여행을 하다 들른 게스트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서먹하게 식사를 하다가 친숙해져서 같이 어울리게 되는 신기한 식당이었어요. 어땠어요? 너무 특이하고 맛있었어. 확실하게 특이한 거는 있었어. 무슨 테마파크 온 거 같은 그런 느낌. 그 드럼통에 대리석을 잘라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었고 저 아이디어를 할머니가 내가지고 어. 아드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근데 저 아이디어가 난 참 되게 존경스럽더라. 진짜 배울 게 많아. 음식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 자 오늘은 멀지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할머니가 아닌 꽃순이 아지매가 욕을 하는 식당을 들러봤는데요. 맛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식당이라 주변에 지나가실 때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